안녕하십니까? 충남 서해안 곳곳에서 제철 맞은 수산물 축제가 열렸습니다. 빗줄기가 오락가락하는 쌀쌀한 날씨인데도 싱싱한 대하나 전어 맛보려는 미식가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휠표정 김세범 기자입니다. 어선에서 막 들여온 수산물로 가득한 해안 백사장항. 어른 손바닥만한 새우며 살아 움직이는 싱싱한 꽃게가 시선을 끕니다. 가게마다 손님들로 북새통을 이뤘고 흥정을 하느라 시끌벅적합니다. 싱싱한 걸 이제 직접 확인하고 이제 사게 되니까 확실히 더 믿을 수 있는 것 같고 다른 데보다 이제 뭐 더 알맹이도 더 큰 것 같고 확실히 더 믿음직스러운 것 같아요. 금강산도 식후경. 관광객들은 바다가 보이는 식당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갓 구워낸 새우 껍질을 벗겨내면 통통한 속살이 드러나면서 군침이 절로 돕니다. 여기가 산지이다 보니까요. 정말 고소하기도 하고요. 맛도 있고. 네, 육즙이 너무 좋았어요. 바다 위에 명소로 자리 잡은 대하랑 꽃게랑 다리는 가을 경치를 감상하는 이들에게 인기 만점입니다. 홍성의 어사항은 전어축제로 잔치 분위기입니다. 누구든 가수가 돼보는 노래자랑대회는 흥겨움을 더해주고 제철 전어를 즉석에서 구워내자 고소한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역시 가을 전어는 더 고소 먹어도 맛있고 고소하니 진짜 좋네요. 서해안 축제장들은 가을 수산물이 주는 풍성함으로 가득했습니다. TJB 김세범입니다.